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왜 되도 않는 BC봇이랑 라카니슈 잡는지 궁금하실 텐데 맨땅 밀리케이 꿀팁이에요. 크래프트 무기가 희망입니다. 유니크 무기? 안다리아한테 먹는 거? 쉽지 않아. 타워에서 루너드 만드는 거? 남해에서? 녹록치 않아요. 근데 패치 때문에 투지가 생겨서 좀 좋긴 하죠. 근데 투척 무기는 루너드가 없잖아. 그럼 이게 결국에는 크랩 무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런 유니크 몬스터는 매직 아이템 두 개를 고정적으로 두 개를 줘요. 그럼 저 친구한테 익셉셔널 무기를 뽑아야 돼. 익셉셔널 무기를 프란시스카 이런 거 있잖아요. 뽑아서 크랩을 돌려서 내가 원하는 걸 뽑아야지만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안다리엘한테 유니크 아이템 먹을 때까지 그냥 안다 졸라 갭해야 되는데 주겠냐고. 기드 도박이요? 당연히 하죠. 해야죠. 근데 도박을 어디다 하냐면 무기장갑 이런 거에 해야 돼요. 하려면 이미 한번 털렸어요 기드한테. 지금 쫙쫙 빨렸지. 강타 크랩 장갑이랑 무기를 만들어야 수월한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투척 마스터리 사기빨로 넘어가는 거는 슬슬 한계가 오기 때문에 저스펙 무기로 수월수월하게 도는 거는 한계가 오죠. 안다 잡을 때만 해도 이제 조금 힘들 거예요 아마. 지금 잡몹은 시원하게 잘 잡는 것처럼 보이는데 랩발로 밀어붙이는 거고